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은 여전히 글쎄 이게 지금 6월 땡 치면은 이게 또 바뀔 거 어쩔까 그렇기도 싶은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코스닥 이제 1000억, 2000억 들어오는 거 있죠.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뭐 몇백억 들어왔었는데 그러고 코스피 쪽에 뭐 지금 벌써 1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면 꾸준히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은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거거든요. 뭐냐면 그 중형주 보통 우리 옛날에 보면 옐로우칩이라고 그랬죠. 옐로우칩. 예, 예. 오랜만에 들었죠. 예. 아 블루칩 옐로우칩. 어 너무 반갑다. 아, 그 예. 예전에 이제 뭐 증권 건설 또 하나 뭐지?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옐로우칩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아, 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중형주,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그 종목들 중형주 네, 네.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와 관련된 거죠. 그 종목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견고하죠. 그다음에 이게 네. 해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견고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3월달 같이 그렇게 급락할 정도로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와 달리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가들도 여기서 빠지면 적절히 순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관들도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당연히 같거든요. 갖고 있죠. 예. 이게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 뭐 2000이냐 아니면 2100이냐 아니면은 뭐 1700 되냐. 예. 1700이냐 1600 그건 모르지만 기관들이 알겠죠. 그거는 예.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할 건 없다. 대신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 쪽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금 매수도 가능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이제 오늘 발표가 있고 또 아, 이번 주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코로나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챙겨봐야 되고요. 정부장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그 금융 섹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감도 조사 결과가 오늘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융 섹터의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사주매 이런 것들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의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뭐 최근 시장의 예상은 민감도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가계라든지 기업의 파산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이게 가장 노출된 게 금융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금융 섹터들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증권주가 빠진 거예요? 증권주는 좀 다른 이유들이 좀 있고요. 아, 그건 다르구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죠. 오늘 미국 증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조 바이든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뭐 15% 이상 차이로 완전히 따돌렸거든요. 격차가 그렇게 벌어졌습니까? 네. 예. 지지율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별로 했을 때 330대 200 정도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판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지금 현재야 그쪽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쪽조차도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 오늘 이상하게 미국장 끝나고 나서부터 바이든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시장에서는 반가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왜냐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은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안 주고는 있지만 시장에 좋은 뉴스들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신에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만 없으면 네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반면매수에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올라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뭐 그 제조업 PMI라든지 오늘 잘 나왔잖아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라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목요일 날 발표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보면 4일 날이 토요일 날이라서 걔네 네. 독립기념일. 네네. 그 7월 4일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예. 금요일 날 쉬거든요. 네. 3일 날 쉬어가지고 네. 2일 날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또 고용보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프리어닝 시즌은 뭐 이제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나쁜 뉴스에 나쁘게 반응을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해야 될 사항들까지 함께 쭉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6월 말과 7월 초 잘 넘겨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을 보고 하는 그런 민감도가 조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 꼭 챙겨 보셔야겠네요.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좀 더 빠졌어요. 지금 2%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 쪽이나 S&P 쪽에서의 지수들이 좀 더 내렸습니다. 여기에 반응을 한 것인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오늘 코스피는 49포인트 하락하면서 장중 저가가 종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112.3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1%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9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750.36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좀 마친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움직임은 오늘 5원 정도 오르면서 어제 반 정도 다시 되돌려놨네요. 1205원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사항들 좀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개인들은 오늘 조정 과정에서 더 사들였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었고요. 코스닥도 1900억 원이니까 여기 합쳐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지금 현재 매수세가 개인적으로 들어갔고요. 특히 오늘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매물이 나왔다는 점 우리는 기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 우리도 연기금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네요. 오늘 기관이 꽤나 많이 팔은 그런 모습이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좀 많아요. 예, 이렇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오늘 좀 미국장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윤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